낭송해 주실 시인, 그 시인은 허광희 선생이십니다. 시인이시고 스플릭하고 신앙송 지도사신데요. 한국 명시낭송가 협회 대구 지회장을 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우리 허광희 선생을 모셔서 그대 흐린 날 주막 같은 인연이 있는가 잔치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살짝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예, 신앙송은 박수를 크게 받아야 됩니까? 아니면 그냥 은행에 나오셔도 되는 거예요? 괜찮아요? 박수 한번 쳐드릴까요? 그래도 한번 해달랍니다. 박수 한번 주십시오. 네. 자작시입니다. 언제게 어떻게 만들게 되셨어요? 자작시를 잠깐 소개해 주시고요. 예, 저는 시를 짓고 낭송을 하고 또 낭송을 또 치료하는 송희흑환입니다. 예. 예. 시를 음성문학의 낭송으로 날개를 달아서 여러분들한테 책을 펴기는 쉽지 않잖아요. 다가가는 역할을 하는 낭송 음성 예술가입니다. 아, 음성 예술가. 아, 그래. 오늘 그대 어린 날 주말 같은 일인데 이거 언제 지으신 자작시입니까? 한 10몇 년 좀 됐는데요. 네. 자기 스스로의 반성문이기도 하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 어떨까요? 있는 지점에 대해서 네. 그냥 오면 오고 가면 가는 그런 면이 아니고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허광희 선생의 자작시 여러분 신앙송 듣습니다. 마음자로 풀어 헤쳐 귀 기울여 본 적 있는가? 언제 온 가슴 끓이며 토닥거려 준 적 있는가? 지친 나를 접어 찾아오던 여인의 품속과 느린 호흡에 아련한 마음 한켠 때로 청명함보다 허리 가늘지 살이 문 열고 들어서 잘 익은 감추듯한 내가 먼저 반기는 그대여 허린 날 주막 같은 인연이 있는 어린 날 주막 같은 인연이 있는가? 수고하셨습니다.